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문자를 보내서 많은 답을 받으셨고, 또 아마 하루 정도 이제 그 기운으로, 오바하는 인생으로 인사하면서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바해서 인사하는 거 좋고, 문자 보는 거 좋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빠지면, 앞에 했던 것들이 다 소용없거든요? 뭘 해야 되느냐? 인사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냐? 진심으로 하자! 진심으로 하자.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빠지면 큰일 납니다. 자, 진심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오바하고 막 문자 막 보내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우리는 알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갑자기 잘해. 부담스럽잖아요. 뭘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까? 눈이죠. 우리 눈 보면 안다 그래요. 그래서 눈을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창이라 그래요. 근데 진짜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눈에 써 있나요? 거짓말 이렇게? 느낌으로 알죠? 근데 이 학문은요, 느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교수잖아요. 야, 느낌으로 알아. 어떻게 해요? 이거 공부를 했잖아요. 어떻게 느낌으로 알까? 이걸 어떻게 수치화시켜야 되고 이론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아, 나온 게 있어요. 우리 눈이 변화가 있더라. 어떤 변화가 있느냐?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하고 호감을 가지면 동공이 움직여요. 동공이 커집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 동공이 쪼그라들어요. 그 변화가 있더라고요. 공감하시죠?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 이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을 내 사람 만들고 싶어. 동공을 열면 되겠지. 열려라 열려라 동공. 안 열립니다. 닫혀라 닫혀라 동공. 안 닫힙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속된 말씀이지만 쉽게 동공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에게는요. 야, 한 사진을 보여드리잖아요. 동공 열려요. 안 열리면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남자가 아닌 거예요. 여자들에게는요, 잘생긴 남자 배우 사진 보여주면 동공이 열려요. 반대로 막 쥐라든가 바퀴벌레 보여주면 동공이 줄어들겠죠. 이게 마음이 그렇게 멍데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선생님, 저 심장을 3초만 멈춰보실까요? 대장이 많이 올라갔어요. 대장을 내리세요. 소화하지 마세요, 한 시간만.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뇌가 하는 일 중에 70%는요,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동공도 그래요. 내 마음 먹어야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뭘 바꾸면 됩니까? 내 마음을 바꾸면 돼요. 근데 내가 동공이 열린 걸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느냐? 과연 읽을 수 있을까? 그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여대생의 사진을 하나 찍어갖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 여대생의 사진을 하나를 갖고 이 포토샵을 해갖고 동공을 넓혀봤습니다. 이런 실험은 굉장히 심리학에서 많이 해요. 이 방송국에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동공을 넓혀놓고 길 가는 사람한테 실험을 합니다. 자, 실제 모습과 동공을 넓힌 사진을 놓고 밑에 물로 지우죠. 아무 표시가 없는 상태에 놓고 길 가는 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으세요. 이렇게 찍으라 그래요. 계속 찍으라 그래요. 5초 만에 찍어요. 0.5초 만에 찍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8명이 오른쪽 사진을 찍습니다. 100명 중에 78명이 3분의 2가 읽는다는 거죠. 물어봤어요. 과연 동공을 읽었을까? 왜 오른쪽 사진을 찍으셨어요? 인터뷰를 하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냥요? 아니 그냥 얘가 예쁜데요? 아, 이 사진이 더 밝아요. 미소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명도 잘 보세요. 동공이 커졌잖아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증명이 됐죠? 우리의 눈은 움직인다. 그걸 사람이 읽는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알아요. 눈을 보고. 그래서 눈을 피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까. 본능적으로 눈을 피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눈 못 맞추시잖아요. 그죠? 자꾸 눈을 피하잖아요. 그 이유가 내 눈에 써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먼저 해야 될 단계 뭡니까? 내가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을 쳐다봐야 된다. 그래야 내 뜻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아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합니다. 이번에는 6명의 대학생을 뽑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아기 너무 좋아해요. 귀엽네요. 애기 좋아해요. 종이랑 하면 다 좋아요. 그리고 한 친구는 짱 귀엽다. 귀여운 편이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시 한번 애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동공 사진을 찍어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 한 명의 학생만이 동공이 열렸습니다. 네 명의 학생은 변화가 없었고요. 단 한 명의 학생은요, 얼굴이 굳으면서 동공이 확 쪼그라들었어요. 이 친구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인데 좋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들통이 나니까 긴장을 한 거예요. 동공을 잰 데니까. 그 학생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서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김정은 학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눈을 내리깔고 조용한 애면 다 좋아해요. 이 친구는 솔직한 학생입니다. 본인은 조용한 애만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거짓말한 사람들은요, 오바를 해요. 누굽니까? 예, 짱귀엽다였습니다. 얼굴이 확 굳었어요, 이 학생이. 확 굳어버려요. 동공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실 뭐 아이를 무조건 다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 자신만 좋아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은 못 속인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공이 확 열린 친구 누굴까요? 여기서. 제가 이 강의를 전국 가면서 하는데요. 대부분 못 맞췄거든요. 근데 제가 모 지방교육청의 교장, 교감 선생님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절반이 맞춰요. 그분들은. 아무나 교장 선생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이. 몇십 년 동안 아이들의 눈을 봐서 그런가 봐요. 정태영이라는 학생입니다. 빵 터졌어요. 근데 뭐라고 썼어요? 그럭저럭 지운 다음에 귀여운 편이네요. 아마 이 학생은 제가 예상하기에 여자친구가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그럴 거야. 그럭저럭. 굉장히 착한 친구 같아요. 얼굴 표정을 봐도 좀 내성적이고. 근데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진심이라 해도 눈만 쳐다보면서 야, 사랑한다고 꼭 말을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존경한다면 존경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고맙다면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요. 에이,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알아보겠지. 아닙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과 같이. 말만 해서도 안 되고 눈만 날려도 안 되고 같이. 눈과 말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심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명씩 짝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짝이 없으면 정말 뻘쭘하고요. 오늘 후회하면서 돌아가십니다. 옆 사람을 빨리 손을 잡으세요. 아무나 잡으세요. 없는 사람 이동해야 돼요. 자, 손 잡으세요. 손 잡으시면 내 짝꿍 옆에 바로 앉으시고. 예, 손 잡으셔야 돼요. 예, 그냥 손만 잡으세요. 딴 거 잡지 마시고 손 잡으세요. 손만 잡으세요. 손만 잡으세요. 예, 됐어요? 손 다 잡았죠? 자, 내려놓으세요. 이제 됐어요. 자, 내 파트너가 누군지 알겠죠? 지금부터 제가 실습 미션을 공개하겠는데, 제발 욕은 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든 미션이에요. 힘든 미션인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설득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전 여러분들을 이 실습을 제가 충분히 설득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제가 만들 거예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을 공개한 다음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스스로 할 수 있게 제가 설득합니다. 우선 뭐냐? 걱정되시죠? 두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안 하고 1분 동안 눈만 봐야 돼요. 에파트레.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야, 내가 사람의 눈을 1분이나 본 적이 없는데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겪어? 나 못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걸 배우셔갖고 집에 가서 꼭 써먹으실 겁니다. 재밌어서. 우선 손을 왜 잡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강의를 참 잘하시죠. 그분 강의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심리학 박사님이시고요. 예,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뇌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손입니다.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을 쓰면서 또 머리가 커진 거예요. 손 때문에 머리가 커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죠. 이렇게 현란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입이에요. 우리가 입을 쓰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혀예요. 굉장히 많은 맛을 보죠. 동물 중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합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자, 손, 입, 혀. 무슨 순서입니까? 그렇죠. 연애하는 순서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사랑하면 뭐하고 싶어요? 손잡고 싶잖아요. 손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껑껑한 데로 가잖아요. 요즘 애들은 화는 데서 하더만. 어우. 뽀뽀하잖아요. 처음에 입만 대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뇌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손은 중요합니다. 쇼핑할 때 여자들은요, 꼭 만져보고 삽니다. 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써놨잖아. 만져보지 마시오. 계속 만지니까. 만지지 마시오. 하도 만져갖고. 우리 만지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스킨십을 해야만 빨리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수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의 손을 맞잡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디서 우리 됐냐면, 원시시대에는 투쟁의 사회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확인해야 돼요. 일단 손에 무기를 들고 있으면 싸워야 되잖아. 손바닥을 보여줍니다. 이게 연설하거나 말할 때 손바닥을 많이 보여주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내가 호감이 있다는 얘기고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는 건 뭡니까? 이제 손을 딱 잡으면 때릴 수가 없어요. 누가 때릴 때 손 잡으면 못 때리잖아요. 너랑 나랑 싸우지 말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는 의식입니다. 물론 머리로 들이받을 수는 있겠죠. 손 잡은 다음에. 그게 손 잡는 의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설득하고 빨리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공포 공간을 인정해줘야 되고 하지만 인정해주면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게 1.2m거든요. 누군가 1.2m에 갑자기 들어오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요.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왜 이 공간이 두려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누구나 공포심이 있습니다.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포심이 없으면 막 사자랑 들이받고 막 그럴 거예요. 호랑이가 와도 아이 자식 이럴 거 아니에요. 공포심이 도망가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공포심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전철을 타시잖아요. 자리가 다 비었어. 어디 앉으십니까? 맨 가야앉죠. 왜 그래요? 그렇죠. 편하죠. 일단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이쪽은. 이쪽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 사람 어디 앉습니까? 저쪽으로 가죠. 세 번째 사람 어디 앉습니까? 가운데 앉습니다. 이게 자기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 어디로 가십니까? 구석으로 가시죠. 다음 사람은 저쪽 구석으로 갑니다. 다 그래요. 꼭지점을 찍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전철을 탔어. 구석에 앉았어. 두 번째 사람이 자리가 다 비었는데 나한테 와. 내 옆에 앉아. 벌떡 일어나서 딴 데 가실 거예요. 그죠? 더한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 사람이 슬그슬 내 옆으로 와. 이건 도망갈 수가 없어. 이게 움직이고 있어. CCTV만 쳐다봅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두려움을 내가 만약에 설득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나는 그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두려움을 없애줘야 돼. 그게 바로 악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악수를 한번 해볼게요. 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까랑 같은 거리예요. 그죠? 예. 어떠십니까?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한 것보다는 덜 불편하시죠? 이게 악수의 힘이에요.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과 친해지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잘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분 있을까요? 이런 분 제가 악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런 사람 없죠? 근데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거나. 눈 안 보긴 똑같잖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실례입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요, 눈을 피한다는 얘기고요. 이건 실례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짧은 3초 동안에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때 마음이 확 열려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내 동공이 열려 있어야겠죠. 근데 만나기 전에 어우 저 인간 어우 내가 어떻게 인사를 어우 더러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돼? 동공이 확 쪼그라들겠죠. 상대방이 알아요. 아까 봤잖아요. 알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나를 붙잡고서 뭐 해줍니까? 엄마가 까꿍 얼얼얼 까꿍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웃어요. 한 달 반 됐는데부터 웃어요. 정확하게 한 달 반이 지나면 상대방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전 세계 엄마들이 그걸 합니다. 아이들은 웃어요. 더 재밌는 건 아이를 쳐다보고 무표정으로 있잖아요. 애가 1분 만에 웁니다. 이걸 읽어요. 근데 아이들은 극심한 근심과 아세요? 돌 되기 전까지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안 보여갖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알아요. 그게 우리 교감 능력입니다. 이건 본능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눈동자를 읽는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이 눈동자를 읽는 것처럼.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눈을 잘 못 봐요. 한국 사람들이. 왜? 어릴 때부터 가부장적인 교육을 받아서 어르신 앞에서는 눈을 깔아야 돼요. 똑바로 봐. 어디 똑바로 봐. 예.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교에 다니면 이해를 못한대요. 선생님 눈을 안 보고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왜 한국 사람들은 선생님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남자들 어때 군대 가면 어디 째려봐. 상사를 못 봐요. 거기서 버릇이 잘못돼서 처음 보는 사람을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즐겁게 상대방의 눈을 볼 수 있게요. 왜 눈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설득을 하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면으로 말하지 말고 45도로 얘기하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정면으로 말하지 말고. 그 왜 그러냐면 오른쪽과 왼쪽 중에서 설득이 잘 되는 쪽이 있어요. 우리 뇌가요 완벽하게 두 개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한쪽이 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늦은 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무의식의 뇌라 그럽니다. 그리고 반응이 빠른 쪽이 의식의 뇌입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킥복싱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은요, 자기의 무의식 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뒤쪽으로 뺍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쪽이 무의식인데 이쪽으로 들이대면 그냥 못 막아요. 이게 늦으니까. 전단지를 줄 때요, 무의식병으로 주잖아요. 받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재밌는 건 그 방향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률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 70% 돼요. 내가 무의식 중에 내 무의식의 뇌는 불안하기 때문에 방어하려고 그래. 그래서 가방을 그쪽으로 맵니다. 한쪽으로만 가방 매시죠. 내가 그쪽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70%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그러면 무의식의 방향에서 설득해야 될까요? 의식의 방향에서 설득해야 될까요? 의식에서 해야 됩니다. 무의식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쪽에 자꾸 얘기하면 짜증이 나요. 불안하니까. 내가 정신이 또렷한 쪽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듣지. 그럼 그 사람의 의식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잘못해도 무의식 방향 설명을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방 어느 쪽으로 매세요? 맨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럼 왜 물어봐요? 무의식을 안 하려고요. 요즘 또 배낭 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가장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요, 동시에 움직이는 걸 보면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쪽이 좀 느리다 그랬죠. 동시에 움직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몸에서. 뭐예요? 항상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동시에. 좌우가. 그렇죠. 눈 깜빡임입니다. 그렇죠. 눈 깜빡임이 조금 늦은 곳이 있어요. 그쪽이 무의식이에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0.001초라도 차이가 납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그만큼 그쪽이 약한 거예요.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사람은 양쪽이 좀 비등비등한 겁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동자 깜빡임을 알 수 있습니까? 거울 보고 감으면 같이 감고 뜨면 같이 뜨는데? 남이 찾아줘야 돼요. 또는 고성능 스리어 비디오 카메라로 찾든가. 근데 그거 느낌으로 알아낼 수 있거든요. 분명히 1분 이내에 찾아내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제가 전국을 담임 강의를 하는데 절반 정도는 1분 내에 찾아냅니다. 나머지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십시일반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찾아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요,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찾아주시는 거 1분입니다. 자, 시간을 재드릴게요. 네, 10초 정도 지났습니다. 말씀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깜빡여주세요. 천천히. 이왕이면 좀 천천히 해주시면 찾기 쉽겠죠. 내 옆에 있는 분의 눈 깜빡임을 보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당신은 오른쪽을 조심하세요. 당신은 왼쪽이 의식이네요. 오른쪽이 의식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분들은 우리 가족분과 함께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아이와 함께 눈을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눈 깜빡임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찾아주세요. 좋습니다. 한 10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어우, 잘하고 계시네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서로의 눈을 찾아주고 계세요.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 저를 봐주십시오. 아. 자, 여기서. 예.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께 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하면 무지하게 시끄러워요. 강의가 안 돼! 금방 친해져가지고, 여기 다 처음 보신 분들이죠? 그죠? 다 처음 보신 분들인데, 벌써 친해졌어요, 1분 만에. 그쵸? 자, 1분 전과 1분 후 지금 내 옆에 사람과의 심적인 거리는 어떻습니까? 공간적인 거리는 똑같아요. 심적인 거리는 어떻습니까?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딱 1분 만에. 지금 이름도 몰라요. 사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눈을 보는 순간 이 사람과 내가 교감이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눈 보는 게 불편하셨나요? 아니죠. 희한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냥 보라 그랬으면 아마 안 봤을 거예요. 막 쑥스러워갖고 아이씨 이랬을 텐데 지금 왜 보셨어요? 하나도 안 떨리는 이유가 뭡니까? 눈 깜빡임이 어떤가 보자 이러고 그것만 생각했거든. 그것만. 그러니까 눈 보는 게 하나도 안 불편했던 거야. 제가 이걸 시킨 목적이 뭡니까? 무의식의 색을 찾아주는 게 목적이에요? 눈 보는 게 목적이에요? 눈 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무의식과 의식이 그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의 공포심을 없애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눈을 제일 많이 봐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앞으로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의 눈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1분이 뭐예요? 10초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땠어요? 1분이라는 시간을 봤더니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만약에 어젯밤에 나네랑 싸웠다. 1분만 눈을 보십시오. 다 용서됩니다. 정말 희한해요. 저는 어떨까요? 열심히 봅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14년 됐는데요. 단 한 번도 아직까지 큰 소리치면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맨날 칩니다. 저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위기도 많았죠. 뭐 얘기하면 저도 소설을 씁니다. 그럼 뭐 진짜 풀자면 저도 한없이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 생활에 안 그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래도 믿고 사는 게 서로 믿고 수시로 서로 눈을 보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이걸요 꼭 집에 돌아가셔서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반복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하세요. 그냥 보지 말고 야 무의식과 의식이 있어. 한번 보자. 다 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요. 특히 남자분들 이거 제비 붙여갖고 아무나 쳐다보지 마세요. 길 가는 사람들. 이놈의 의식이 뭔가 보자. 쌈납니다. 걱정돼서. 어떻게 길거리에서 눈 마주쳤다고 싸워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동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눈 보는 게 안 두려우시죠? 진심을 담아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